스포츠판입니다.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 몸값이 논란입니다. SK의 메이저리그 출신 새 외국인 선수 때문에 촉발됐는데 이 외국인 선수에게 도대체 얼마를 줘야 적당할까요? 김관 기자입니다. SK 와이번스의 새 외국인 선수 루크 스캇.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에서 91경기에 출전해 홈런 9개, 40타점을 기록한 타자입니다. 2013년 연봉은 275만 달러, 지난 2011년에는 640만 달러나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이번에 한국 프로야구 SK에 입단했는데 공식 연봉은 아무도 믿지 않는 외국인 선수 상한선 30만 달러입니다. 야구 관계자들은 몸값이 100만 달러는 된다고 말하면서도 모른 채 합니다. 한국에서 뛸 수준의 외국인 선수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를 오가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그런 선수를 붙잡으려면 적어도 메이저리그 최소 연봉인 48만 달러는 줘야 하는 게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몸값 상한선, 결국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한선 철폐하겠다는 거고, 철폐하든지 아니면은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하든지 트라이아웃까지 재검토해서 당연히 공개하겠죠. 현재 외국인 선수들은 대부분 30만 달러를 훨씬 넘는 100만 달러 내외의 연봉을 받습니다. 스카우트 전쟁 탓에 몸값이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4년에 80억 원, 연간 200만 달러 수준으로 치솟은 FA 선수 영입 비용을 감안하면 100만 달러가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